침대가 하나인데? 어떻게? 어 이불로 있네. 어 없길 바랬네. 남자친구 만나는 게 싫은데? 나 믿기는 믿어. 싫어. 나 내 기준 남자랑 여자는 똑같다라니까. 믿기는 봐. 아 윤남기. 다 좋아해, 내 주변 사람. 윤남기 미쳐. 나 눈물 흘린 거 봤지? 그거를 좀 따라하게 됐다. 어, 진짜? 와이프한테 따라한다고? 응. 멋있으니까. 남자가 봐도 멋있으니까. 좋지. 그럼 좋지. 어머, 왔어? 이미 했지, 옛날에. 야. 그거 할 때 됐어. 어, 여기, 어머! 어, 윤남기다! 남기야! 여기, 어머! 어, 윤남기다! 남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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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이 있는 사람이 편해? 아, 솔직히 말하면 없는 게 더 좋긴 하죠. 난 있어. 들어와요. 알겠어요. 네. 아, 오늘도 깜짝 놀랐네. 지혜 씨한테만 설레게 그걸 나도 안 하고. 더 설레 준비하고 아, 있었는데. 아, 그랬었나? 눈 다시 떠줘봐. 어? 남기처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안 돼. 안 된다? 아, 나 또 며칠 전에 여기 보톡스 맞았어. 더 안 되는구나. 어, 그래서 더 안 돼. 야, 오늘 딱이다. 와, 진짜 재치있다.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거, 남기만 또. 이거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어,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아니, 제가 방송 보면서 진짜 멘트가 여기에서 나오나? 왜 그 삼선의 머리카락처럼. 여기 쌓이는 거야? 네, 여기 망토에서 멘트가 나오는 것 같은 기운이 들어서. 이제 다음은요. 이덕연 씨, 유소민 씨의 커플입니다. 덕연 씨, 유소민 씨 커플은 좀 예상이 안 돼요. 그 커플이 되기 전까지도 사실 뭐 서로에 대한 마음 표현이 막 확실하게 뭐 또 과감하게 있었던 게 아닌 그치. 커플이어서 사실 저는 조금 바람은 네. 둘 다 조금씩 더 표현을 하면서 덕연 씨가 좀 너무 아껴요. 어린 커플이니까. 네. 처음 공개되는 이덕연 씨와 유소민 씨 커플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보시죠. 한쪽 손만 넣고 손을 잡아. 아, 진짜 예쁘다, 둘이. 손 닦는 거. 내 손 닦는 거. 네, 좋아요. 네, 하나, 둘. 여기 끝에. 내려올 때 조심하세요. 여기 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또 설레요. 미치겠다. 어쨌든 한 손 잡자. 네? 한 손 잡자. 네. 뭐 한 손. 근데 뭐야? 계약서 없다. 물 속에 있는 손으로. 네? 아, 이거 잡으라고. 이렇게 아, 악수하고 싶어가지고. 신부님이 조금만 나오세요. 너무 자, 마주보자. 약간 꼬마 신랑 꼬마 신부 같은 느낌. 어, 맞아. 아, 이쁘다. 자, 여기서 한번 가까이. 살짝 뽀뽀하는 듯한 이미지 한번 갈까요? 어디까지요? 뭐,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뭐야? 오! 오! 뭐야? 뭐야? 야, 오, 과감하다. 과감한데? 뭐야? 자, 그 정도 좀 더 가까이 내 거기. 잠시만요. 여기. 남스터가 보이는 곳? 아, 명동이래요. 명동.
여기는 왜 침대 이렇게 많아? 그러게. 어? 같이 잤나 보다.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아이고, 짐을 또 똑같네. 낑낑. 짐이 진짜 짐이 많다. 오래 같이 살 생각이신가? 잘 되면 한 달로 늘리려고. 도와줘. 어, 뭐야, 언제 갔어? 도와줘. 짐 많아? 어, 도와줘. 진짜 없어가지고 일로 가면 되나? 지금 되게 설렐 것 같아. 어, 이거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무서운 거 없네? 방은 여기 왼쪽 쓰면 돼. 아, 다른 데 살려나 보다. 아. 좀 민망하다. 안에 화장실 다 있네? 여기 화장대가 있더라고. 잠은 좀 그래도 편하게 자야 된다고 좀 생각해서 따로 자는 게 더 편해할 수도 있겠다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교류가 막 깊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동거 같이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그냥 화장대 있는 데를 쓰는 게 더 좋겠구나 해서 네. 본인 속도대로 가는구나. 우리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지금 많이 느리네요. 사실 이게 적정한 속도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네. 시즌2가 너무 빠르니까 모든 분들이. 어, 그렇죠. 네. 배고프지? 뭐야? 라면? 어? 부대찌개. 부대찌개 맛있지. 우리 남자들이 다 요리를 잘해. 매운 거 못 먹는다 그랬나? 그치? 안 맵네. 되게 섬세하다. 이따 먹어봐봐. 맛있다. 그냥 건드려봐. 아직 그게 아니야? 그냥 싫어? 설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아기. 아무 둘 다 어려워가지고. 어, 이렇게 느낌이 좋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참, 우리 사진 이거밖에 없어? 너 봤어? 이거 다? 어. 다 어딘지 봤어? 저기랑. 아, 이쁘다. 자연스럽게. 우와. Baby, I was fading. Baby, 어디, 어디? 아, 이런 거 같이 보는 거 원래. 네, 이런 거 같이 봐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얼마예요? 이거 안 팔아요. 진짜 잘 어울린다. 조금은 어색해도 살짝 웃어줘. 지금 좋아. 반차 싸운 거야? 어. 아, 반찬 회사한다고? 고모 할머니. 아, 진짜? 대박. 할머니 식당해가지고. 자. 잘 먹었지. 호칭을 어떻게 하지? 덕현 씨가 뭐라고 불러야 될 텐데. 지금 서로 부르는 걸 한번 못 들었어. 네. 반말을 하는 거 보니까 뭐 누나 덕연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누나 그러면 좀 안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누나 안 돼. 누나 싫어. 누나 불법이에요. 뭐라고 부르세요? 형 결혼하기 전에는 이름 불렀죠. 경희야. 어, 네. 그래 맞아. 약간 연하남이 이름 불러주면 좀 네. 예. 설레잖아요. 그죠? 진짜 맛있다. 매운 거 말고 안 먹는 게 뭐가 있다 그랬지? 고수. 고수. 응. 그 향을 싫어. 고수는 먹기 힘들지? 응. 그 향 들어가면 못 먹겠더라고. 나도.
나한테 되게 신기했어. 여기 주소 이제 받고 내비 찍을 때 어? 남산 근처네 이러고 왔는데 엄청 보이는 거야. 아 그래? 응. 약간 남산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 무슨 로망일까? 왜? 남산 한 번도 안 가봤어? 딱 한 번 가봤어, 딱 한 번. 어, 그래? 가봤는데도? 무슨 로망이 있어? 예전에 뭐 김산순 이런 거 보면 그런 데서 많이 찍었잖아, 드라마를. 안 봤어. 안 봤어. 아, 약간, 예. 그래? 아, 참. 예. 그 세대는 아니죠, 또. 그, 거기서? 자물쇠 채우는 거. 자물쇠. 자물쇠. 자물쇠 달고 왔었어? 어? 아, 너라 그러네. 어? 너. 어. 자물쇠 달고 왔었어? 어? 없다고. 로망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난 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 게 아니어서. 중학교 때인가? 왜 너 왜 이렇게 빨라? 왜? 너 빨라? 어?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너 서울 안 살았잖아. 어. 그때 만났던 사람? 여자친구랑 자물쇠 하나 걸은 적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가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뭔데? 산에도 막 버려져 있고 그래서. 아 자물쇠가 그냥 버려져 있어? 잘려서? 뭐 잘렸는지 흘렸는지 아무튼 아니 쓰레기가 이렇게 많더라고. 아, 그래서 아 이거 자물쇠가 환경 오염이 되는 거지. 안 돼. 아, 얘기를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돼. 환경 오염. 환경 오염 막 그런 거. 그래서 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너무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 소재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 그럼 못 걸게 해야 돼. 안 돼. 안 돼. 눈치 챙겨, 덕연아, 덕연아, 눈치 챙겨. 저렇게 말하고 탁 챙겨주면 난 뻑 갈 것 같아. 아, 챙겨. 아, 저렇게 말하고. 남산은 딱 그런 거. 걸러 가자. 그럼, 그치. 보이지? 응. 잘 봐. 또 축구 봐? 뭐야? 뭔가를 보는구나, 항상. 아, 다행히 축구라는 공감대가 있어서. 맞아요, 축구 좋아해. 와! 이거 나갔어? 진짜 고! 아, 진짜 고! 아, 어떡해! 아. 재밌어? 같이 보니까? 아, 축구 좋아하더라고. 어, 진짜? 오, 왜 그래? 근데 오늘은. 자. 감사합니다! 손흥민, 황희찬, 황희조의 삼각편 내가 마중됐는데 아쉽게도 골문 안쪽으로 슈팅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말이 없어진다. 출발도 황희찬이었고요. 황희찬이 손흥민 좀 부르고 선수들 위치를 조정합니다. 없어야 되지. 없어야 되는 알지? 알지. 왜 없어야 되는 거야? 응? 왜 없어야 되는 부는 건지? 속아 쳐가지고 뭐라 말해야 되지? 아 모르는구나. 아니야, 뭐 그런 거 아니야. 왜 옵사이드 라인이 뭔지. 뭔데? 내가 수비가 이렇게 있잖아, 지금. 상대편 수비가. 그럼 이게 옵사이드 라인이야. 근데 우리 선수가 만약에 이 라인 바깥에 있어. 먼저 침투해 있어. 거기서 패스를 하면? 축구, 네. 뭐 제가 뭐 축구를 엄청 막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 거는 하면은 그냥 보는 정도고. 이제 너 축구를 좋아하니까 어? 같이 본 거죠? 약간 맞춰준 거구나. 아니 근데 덕현 씨는 소민 씨도 축구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래, 첫날이니까. 첫날이니까 좀 예. 잠깐만 작업 좀 갔다 올게. 뭐? 잠깐. 어디 가는 거야? 신경 쓰이구나. 그 뭐야? 응원해.
이거 입고 응원하라고? 뭔데? 어, 선물 사왔나 봐. 붉은 악마? 붉은 악마? 누나 언제 쭉 붉은 악마? 거기 멈춰있어, 나는. 응원한 팀인가? 어? 그런가 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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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쁘지? 아, 고마워. 나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들었어. 어, 그니까. 쭉 좋아해. 네. 저는 완전 토트넘 팬이에요. 한 6년 됐나? 제가 유니폼도 있고. 아, 진짜? 바탕화면도 손흥민이고. 어, 진짜? 응. 야, 그걸 기억했어? 야, 소민 씨도 섬세하다. 소민 씨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때 내가 오빠 거 물어봤잖아. 오빠 거는? 오빠께 아니야, 너 거였어. 내 거였어? 어. 이야. 야, 이벤트를 했네, 이벤트를 완전. 아, 쉽지 않았을 텐데. 국내에서는 좀. 그러니까 막 이런 게 달라. 어, 안 팔더라고. 사진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유니폼을 잘 입고는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오빠도 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좀 유니폼을 사서 모으더라고요. 근데 사이즈라든지 저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캤죠. 잘했다. 거짓말을 해서 오빠 생일인데. 뭐 어떻게 뭐 사야 돼? 막 이러면서. 좋아, 씨가 좋아. 굉장히 좋아했으면 좋아. 좋겠는데. 어, 안할 거를 본다, 내가? 여기 맞아? 이게? 안에 티 때문에 그런가? 그지? 응. 아니야, 딱 맞는다고 해줘. 제발. 어, 잘 맞네. 막 이러지. 어, 벗지 마. 저걸 입고 자물쇠를 잠그러 갔으면 좋겠다. 고마워. 응? 내가 이거 받으면은 응. 표현을 잘 못해. 아, 참. 다음 응원할 때 꼭 입어야겠다. 다음 말고 지금 입어도 괜찮은데. 넣어놔야겠다. 또 애껴 입으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안 입고. 아직은 좀 어색한 분위기죠? 소민 씨도 표현이 없는 스타일인데다가 네. 덕현 씨는 더 없으니까 네. 이게 남기 씨 같은 경우면 남산 같이 갈래? 어, 이런 거, 그쵸? 망토! 남기! 아, 큐! 남산 걸을래? 뛸래? 그렇지! 아, 내일 이렇게 가야지! 내일 아침 9시에 만나서 이렇게 뛰어. 가야지! 아이랑 같이 뛰는 게 편해? 아니면. 그래, 이거지, 아이, 이거지! 이걸로 왔었어야 되거든요, 우리 덕현 씨가. 근데 이거 아주. 은근히 엄청 귀찮네요. 남기 씨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더워요? 아, 흘러내려? 되게 걸리적거리고. 계속 뒤에서 누가 땡기고 있는 느낌? 이거 엄청 귀찮아. 올라탄 느낌? 남기 씨 참 대단합니다. 네. 드디어 윤남기 씨, 이다현 씨 커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요즘 그 남다른 커플이라고 남다 커플이라고 또 불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이 커플 때문에 제가 다시 연애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저희 신랑 너무 미운 거예요. 누차 얘기하지만 큰 실수 한 번 한다고 모르고 방구라도 한 번 낀다니까요. 부부해갖고 맞아 맞아. 걸칠 거 하나 챙겨가야 될 것 같은데. 남한산서 공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치? 마스크를 썼지만 날씨가 오늘 딱 좋지. 패션도 맞췄네. 둘 다 너무 깔끔하게 잘 입었네.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여기서 그런 거 찍어도 예쁘겠다. 뭐? 웨딩 사진 내 삼복. 아, 아. 웨딩 사진? 여기서 많이 찍을 것 같은데, 그치? 여기서 찍을까? 여기서 찍을까? 아, 진짜? 오, 되게 좋아해. 아, 저걸 한 손에 들고 있어야 되나 보다. 여기서 찍을까? 여기서 찍을까?
되게 거칠다. 아, 아 운동 좀 해야겠다 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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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와. 손 잡았어. 근데 손만 잡아도 되게 설렐 때예요. 막 맞죠. 단 왔어? 단? 응. 좀만 더 가면 돼. 되게 자상해. 응. 우리 지금 손에 땀 난다, 그치? 왜 이제 만난 거야? 손을 놓질 않는다. 와. 되게 그냥 의지가 됐어요, 그 순간. 뭐 앞으로도 내가 뭔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왜냐면 그 길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손 잡고 계속 끌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네, 많이 의지가 되고 네, 좋았어. 미래에 대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진짜. 이쪽이 야경 스팟인가 봐. 밤에 진짜 예쁘겠다. 저기 가본 적 있어? 어디? 그 전망대도 가봤어? 전망대는 안 가본 것 같아. 그래? 둘이 이제 안 해본 거 할 거 백만 가지 있지 뭐. 한 번 가봤어. 자물쇠 걸었어? 자물쇠 걸었어. 자물쇠 해봤네. 자물쇠. 아, 나도 옛날에 걸어봤어. 걸어봤어. 다 걸어봤지. 그러니까 한 번쯤 걸어본 거 아니야?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얼마나 그 의미 없는 짓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니, 나 이렇게 산 겹쳐있는 게 되게 예쁘지 않아? 나 저런 거 보는 것도 예뻐. 그러다. 아니, 너무 예쁜데? 진짜로? 점점 더 예뻐지고 있어. 요즘 서울 하늘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내가 찍어줄게. 와, 뭐야? CF야? 내 오빠 찍어줄게. 되게 행복해 보여. 와, 근데 이쁘다. 구름 봐. 위에 구름 색깔이 엄청 바뀌었어. 계속 손잡고 있는 거예요? 이야. 빨리 내 사업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아, 돈 빌려달라고 하나 보다. 에이! 아, 이제. 그렇다, 실수. 실수. 잘 끌어왔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거의 다 온 거야, 이제. 아, 그러지 마. 이달, 오, 너 거의 다 왔어. 진지해, 이거. 진짜야. 돈 얘기 나오면 끝이야. 아니야. 아니, 돈 얘기 나오면 만나지 말라 그래. 그래도 저런 과정이 다 있다니까. 다 있다고? 이제 딱 나온 거야, 이제. 다음에. 가장 말랑말랑할 때 얘기 꺼내는 거거든. 과연 얼마를 얘기할지 두고 봅시다. 아, 빨리 내 사업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내가 빈대 사는 건 아니거든. 걱정 마. 이거 망한다고 내가 막 파산하고 그러잖아. 빈내 사는 게 아니잖아. 빈내 사는 게 아니라잖아. 내가 막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걱정 마.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해주네. 이제 남기 씨가 현실적인 부분도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진지한 관계로 좀 발전하고 맞아, 싶다라는 맞아. 의미로 들립니다. 저는. 저거 저런 말 그게 쉽지 않아요. 하는 거. 맞아. 네. 리은이 빨리 보고 싶다. 진짜? 되게 멋있다. 난 진짜 계속 리은이를 보고 싶긴 했어. 정말? 내 아이를 궁금해 한다는 거. 여기 마지막 단계가 지금 딸 리은이와의 관계지. 고요하게 어둠이 찾아오네. 그냥 다른 애기를 봐도 와, 이쁘다 이러다 못해. 이상하게 리은이 좀 이쁜데? 솔직해. 만약에 리은이까지 너무 예뻐한다면 다은이 씨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은 씨가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오빠는 애기 나면 되게 예쁠 것 같아. 우리 둘의 아이. 미래를 둘의 미래. 아우 생각만 해도 좋은가 봐. 뭐야? 뭐야? 허리까지. 아 이거 되게 자연스러워. 아 근데 막상 가려니까 아쉽네. 아쉬워? 미약한 햇빛조차 날 버려.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응. 너무 예쁘다. 어, 줄게. 너무 큰가? 어, 아니야, 아니야. 되게 부드러워서 그냥 안 잘라도 될 것 같아. 아, 맛있다. 오빠 국내 어디 어디 여행 가봤다 그랬지? 한라산 때문에 최근에 갔단 말이야. 아.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도 다 등산하러 간 거지. 뭐 여자친구랑 가고 그런 게 아니니까. 아. 그 여자친구랑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본 거야? 가봐라, 궁금하다. 예. 궁금해. 가봤어. 옛날에? 안 가본 거 좀 이상하지. 그래. 나이가 지금. 안 가봤어? 가봤어. 이것 봐. 서로 안 갔으면서 뭘. 예. 어, 부산 제주도는 그치, 대부분, 필수지. 어, 대부분 어, 가지. 어, 한국에서. 그러니까. 저런 대화들이 좋아요. 오빠, 일본 가봤어? 여자친구랑 가봤어요? 일본까진 갔을 것 같아. 여자친구 가봤어요? 아니 알잖아 내가. 어 얘기는 여기서 여자친구랑 간 게 아니고. 어. 아 거기 아, 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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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맞다. 잠시. 어 미안. 아니 아니 뭐 다은이가 미안할 건 아니고. 내가 민망해서. 내가 민망해서. 되게 솔직하다. 다 그냥 얘기한다. 닭다리 또 줘. 어 오빠 이거 아니 다리 오빠 이거 먹어 이번에. 나 괜찮아 먹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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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먹어 먹어. 아니 먹어. 내가 뭐 다리 두개 다 먹냐. 야 닭다리 두 개 다 주면 이건 진짜 모든 걸 주는 건데. 닭다리 원래 우리 남편 절대 안 주거든. 진짜로? 아 절대 안 줘요. 아 진짜? 어 지금 두 개를 다 주잖아요. 야 모든 걸 다 내주네. 저거는 그냥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매번 해보는 솜씨 같아. 맞아. 매너가 배어 있어요. 남기 씨는 진짜. 맥주 더 줄까? 먹을 거 먼저 챙겨주는 남자 진짜 와 이거 보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나 신랑. 아 좀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어 너무 좋대. 와 어떻게 하냐? 근데 그게 걱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좋네요. 네. 어. 4년 동안 이렇게 헤매이다가 여기서 만났어. 돌싱글즈에서. 아, 구경하고 있을 거야? 어, 왜? 구경하지 말까? 아니, 아니. 구경해도 되는데. 아, 큰일 났네. 오, 좀 많이 챙겨왔어. 와, 대박. 어우, 불안해. 아, 나 실수할 것 같아. 저런 것도 할까요? 아,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걸 어쩌나? 칵테일 좋아하는 거가 있다 그래서 그거 만들어주려고. 사실 다은이가 좋아하는 칵테일은 제가 주로 마시는 칵테일이 아니라서 그냥 좀 집에서 연습을 해봤는데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해주려고 네, 가져왔습니다. 연습을 해봤대. 와. 네, 뭐 소소한 이벤트. 네. 집에서는 잘 됐거든. 집에서는 편하게 지금 집이다 생각하고. 아 너무 긴장된다. 내가 여기서 너무 부담스럽게 어? 하는 건가? 아, 그 앞에 있으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여기 있으면. 뭐야? 뭐가 다른 거야? 둘 다 적극적이네, 이제. 아, 되게 좋아해. 아, 왜요? 아, 왜요? 아, 내가 보지 마. 아니, 보고 싶은데 어떡해. 응? 막 무서워, 계속. 약간 실없이 웃는 거 있잖아. 진짜 너무, 너무 좋으니까. 어, 좋아서 그래. 숨어가지고. 와, 미치겠다.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떨어뜨리고 난리 났네.
합니다. 여기 지금 웃음이 떠나질 않아. 실패하면 다시 할 거야. 아이고. 멋있네.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뭐지? 와, 대박. 와, 멋있다. 진짜. 색깔이 진짜 예쁘다. 대박이야, 대박. 와. 야. 끝이야? 끝이야? 어. 와. 오, 예뻐요. 대박. 오. 너무 불안하다. 맛이 어떨지. 아, 맛있을 거야. 내가 진짜 솔직하게 표현할게. 알았어. 짠. 응. 짠. 눈 커졌어. 진짜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먹어봐. 진짜로? 응. 같은 빨대. 아, 어, 됐다. 어, 맞아. 어, 너무 맛있는데? 이게 섹스 온 더 비치야. 어, 진짜야? 응. 아, 섹스 온 더 비치구나. 오빠 일부러 빠르다. 그 레시피를 막 그럼 알아온 거야? 응. 그때 좋아한다고 하길. 대박. 감동받았어. 아, 집에서 나는 원래 이걸 안 먹으니까 연습을 했는데 아, 집에서 좀 더 맛있었거든? 아, 대박이다, 오빠인데. 저 정도로 놀랬나 봐. 아, 지금 또 반했나 봐. 또 해줄게. 아, 너무 감동이야. 진짜로. 감동이죠. 기억하고 그걸 연습해서 해왔다는 것 자체가. 하, 진짜 가면 남기 씨 어떻게 하지? 아, 아니, 내가 그거 그냥 지나가면서 하면, 아니, 그냥 생각도 못했어, 진짜. 맛있으면 다행이고. 아, 너무 맛있어, 진짜. 맨날 해줄게. 매일 해줄게. 어, 같이 살자니. 아니 안 물려? 안 물려? 아, 매일 먹지. 매일 해주면 아. 좋아하는 건데. 아, 너무 맛있는데? 고마워. 아 진짜 맛있어. 어머 이거 뭐야? 아, 아 너무 긴장했어. 자꾸 마시게 되네. 오늘 되게 진짜 빠. 나 이뤄졌으면 좋겠다. 어, 아 부럽다. 아, 진짜 칵테일도 만들어주고. 뭐야 꼼지락대. 왜 숨겨해. 어, 내가 손톱이 좀 커. 응 그런 것 같아. 어, 손톱이 엄청 손톱도 이쁘네. 아니 와 손톱도 이쁘네. 이쁘잖아. 손대만. 손 작네. 아 그래도 와. 이거 이제 손바닥 된 다음에 뭐 하는지 알아요? 뭐 하는 거예요? 손금 봐준다 그런다? 이렇게 받치면서. 아, 옛날 스타일이 너무. 아니,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지. 뭐, 옛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안 해. 아, 이렇게 해. 이렇게 한다니까? 진짜로? 나중에? 손금. 봐봐! 내면 봤잖아. 내면 봤잖아. 우리 많이 했어요. 손바닥 대보고 손금 본다니까요. 소름. 금이 있구나. 나랑 다은이랑 번갈아 보고 있어. 어. 맥스가 응. 이런 장면을 본 적 있어? 아우 자꾸 아, 이런 거 얘기하지 마. 우리 다은 씨는 괜찮아 지금... 괜찮아. 있긴 있지. 이런 장면을. 아 근데 이렇게 다정한 장면을 본 적이 없지. 수습, 수습. 아, 약간 짜증나. 아, 짜증나고 했어? 아, 미안해. 오! 어? 오! 아, 나는 이렇게 아. 알아들었어. 이제 이혼하고. 아, 다른 여자? 어어어. 아니, 뭐, 그냥 썸 탔을 수도 있잖아. 썸은 뭐, 이 정도로 타. 이거는 썸이 아니지, 이 정도면은. 썸이 아니지. 어디서 손 잡고 막 집안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거는 연애지. 썸이 그 정도야? 다은아. 아니 그 사람마다 기준이 나는 솔직히 어? 그 썸이야? 그 정도야? 아니 나는 어. 나는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응. 어, 응. 나도 아니지 당연히. 응. 응. 썸이야? 독하는데? 그 썸이야 뭐야? 짠. 아 근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신기하다. 왜? 어떻게 이렇게 됐지? 신기하지 않으죠? 그치, 신기하지. 우리 데이트 한 번. 어, 한 번 하고서 갑자기. 어,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좋았어. 그날? 어. 근데 진짜 사랑이 확 빠져버렸을 때 저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우리가 왜 이렇게 돼 있지? 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저는 우리 남편이랑 그래요. 어떻게 애가 이렇게. 아직도. 내가 애를. 이렇게 아직도 와닿지 않아요. 어, 어떻게 이렇게 됐지? 네. 어. 그 1대1 데이트를 하고 빠져들었다고 해야 되나 할까? 그런 프로듀지? 그러니까 서로에게? 아, 너무 느껴. 외모인가? 어? 외모인가? 뭐가? 내가 외모에 빠져서 그냥 다 좋은 건가? 뭐지? 뭐, 아니 뭐 오빠는 뭐 이상형 이런 것도 없었다며. 어. 응. 알고 보니까 있었나 보지. 그치. 이상형이? 어. 다은이. 오! 우와! 너무하니까. 우와. 아니 근데 이 정도는 사실 나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은데. 거짓말 하지 마. 정말로. 근데 나도 이렇게 막 단기간에 이런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 어. 우리가 뭐 적은 나이도 아닌데. 그치. 한 번씩 갔다 왔고. 어, 갔다 왔고 막 그런 상황인데. 어. 어쨌든 난 지금 그냥 지금이 너무 좋아서. 뭐 좀 이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그럼 이제 앞으로 바뀌겠지. 조금은 바뀌겠지. 서로 더 바빠지고 하면 약간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냥 모르겠네. 마음이 안 변했으면 좋겠네. 뭐 너무 바빠도. 고백이다 고백. 그 약간 나도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이런 감정이 나도 오랜만이고. 그래서 약간 그만큼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뭔 말인지 알지? 너무 갑자기 막 설레니까. 나도 같은 마음. 그렇죠. 맞아, 좋아하면 좋아하는 마음 커질수록 되게 불안감이. 그러니까 바뀌긴 바뀔 거야, 뭔가. 감정이 뭔가 바뀌긴 바뀔 건데. 나 이제 그게 더 좋은 쪽으로 바뀌길 바라는 거지. 좀 평생 보고 싶고. 편하게 같이 지내고 그런 쪽으로 바뀌길 바라는 거지. 막 언제까지 설렐 순 없을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 자연스럽게 그치, 변해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무슨 말을 계속 하고 있냐? 또 상처 받기 싫고 말하다 보니까 상처 주기도 싫고. 맞아요. 아직 고백을 안 했어? 어, 나도 고백이라고 생각 안 했어. 뽀뽀하겠다. 뽀뽀하네. 왜 이렇게 그윽한 게 있어? 뽀뽀하겠다. 저거 사인인데 약간. 어, 너무 느끼했어? 아니. 좋아서. 어떻게 해, 좋은데. 내가 알 수 있는 지 나 이거 진짜 이상할까봐. 이상하. 서울로. 어, 서울로. 알아본다 이랬어. 어디? 어? 어디? 알려줘. 우와. 어? 어디? 아, 다운에 넣네. 어? 진짜? 어? 어디? 아, 다운에 넣네. 진짜? 어. 아. 너무 오바했니? 나 너무 앞서가? 몰라, 올인이야. 올인 너무 올인이야. 좋아. 나 진짜 너무 좋아 저런 거. 아 진짜 와 대박이다. 귀찮게 안 할게. 가까이 가도. 또 왜 이랬지? 어 또 울어. 왜 울지? 너무 감동적이었나? 행복해서. 왜 이러지? 어, 오케이, 노래가 이 노래 때문인가? 오케이.
만나서 다행이다. 와. 와. 뭐야 이거? 뭐야? 끝났잖아. 내용이 끝났네. 드라마 드라마. 해피엔딩. 엔딩 아니야 이거 엔딩이야. 이거. 와. 야 진짜 연출 안 하고 저렇게 그림이 나오지? 그러니까. 잘까? 응. 씻어. 응. 안 씻을까? 오빠 아니 씻어야지. 오빠 어디서 씻을까? 어 나 여기서 씻을게. 아 진짜? 응. 같이 씻어. 같이 씻자. 아니 같이 씻는 게 아니라 아니 어? 이거 아 동시에 같이 같이 씻자. 와 어떻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 밤에 별일 없이 아 혼자자? 어 맥스가 가? 어 침대에서 같이 자는구나. 오. 어 뭐지? 남기 씨도 와요 그럼? 어 남기 오겠지. 너 일자리야? 어? 오잖아. 맥스. 맥스 말이야. 아, 너무 웃긴데? 너 뭐냐? 맥스야, 너 뭐야? 뭐 좋아하니? 아니, 그냥 살짝.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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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자? 진짜? 어, 그러고 저쪽 옆으로 진짜? 눕는 거지. 그런가 봐. 진짜? 그런 거 같아. 진짜 안 보이겠지? 우리? 응. 몰라. 몰라, 진짜. 뭐, 그, 몰라. 알게 뭐야. 알게 뭐야. 알게 뭐야. 이야, 미치겠다. 야, 좋다, 좋다. 뭐라 그래야 되나? 재밌다, 이거. 이거 그냥 드라마 보러 보지. 드라마, 진짜. 일단 한 침대 잔 거죠? 그렇죠, 한 침대 잔 거죠. 잔 거 이 분위기로 봤을 때 두 분이서는 무조건 한 침대에 쓰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 네. 자연스럽게 속도도 그렇고 뭐 스킨십도 그렇고 어색함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적절해. 그리고 또 이사 온다고 했죠. 아, 그 네. 이사 온 거 어떻게 아, 맞아. 어떻게 해야 돼? 아, 대박이지 뭐. 집으로 알아봤대. 와, 대박이잖아. 진짜 너무 괜찮은 거 너무 괜찮다. 나는 무조건 결혼했어. 결혼했어요? 네, 저도요. 네. 저도 만약에 제가 지금 싱글이라면 무조건 했어. 남기 씨랑 결혼할 것 같아. 나도 했을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우리 신랑이 그냥 먼저 나타났을 뿐이었던 것 같아. 저도 남기 씨가 무슨 너무 말씀이세요? 남기 씨가 너무 늦게 나타났어. 아니 너무 덕소 커플. 덕소. 따로따로 잔 걸로? 네, 따로따로 잤나 본데요? 덕연아! 덕연아!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우와. 어? 밥 해놨다고? 대박. 덕연 씨는 말보다는 행동이네. 진짜 그렇다. 이런 대박, 스타일도 좋아요. 또 이런 덕연 씨 스타일의 남성분을 좋아하는 또 여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 네. 묵묵하게 이렇게. 야, 근데 이런 행동에서 마음이 진짜 느껴져요. 이야. 와, 감동이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저렇게 하는 거 좋지 않네요. 아, 저런 거 멋있지 않아요, 진짜? 나 같으면 엄청 생색내는데. 어, 티래. 거기 찌개 누가 끓여놨을까? 저는 원래 아침에 안 먹어요. 근데 밥 해놨으니까 먹어 이렇게 와가지고 좋았겠다. 고마웠죠. 맛있었어. 출근해야 돼서 나갔나? 배 안 고파? 배 조금 고파. 아, 아기. 이제 밥 먹자.
귀엽다. 아우 귀여워. 진짜 잘생겼네. 아빠 닮았어? 가위가위보. 머릿살도 똑같아. 형제라고 해도 믿겠어요. 나쁜 애 쉬는 날이요? 나봉. 나봉이요? 나봉이. 나봉. 부모님이 키우시고 주말에만 본다 그랬잖아. 태성이 그 큰 장난감 사준 이모 만나러 가는 거야? 아, 벌써 장난감 사줬구나. 엄마 장난감 안 해. 태성이 본 적이 없어. 아까 미아트가 뿅. 뿅. 좋아해. 뿅. 선물해준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여기 보고. 감사합니다. 아, 먼저 선물을 보냈구나. 소미 씨 너무 잘했어요. 선물 먼저 보내면 아이들이 좀 받아들이기 좀 좋거든요. 네. 그거 레고 사준 사람 만나러 가는 거야. 모르겠는데. I moved 15 blocks away. 근데 걱정했었거든. 애기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어른들 만나면은 좀 낯가리는 어른이 있고 싫다고 계속 안겨 있고 막 이럴까 봐 걱정했는데. And I know you know it too. They say insanity. 서울이야. 지금 소민 씨 엄청 떨리고 있을걸요? 대충 올라가야 된다고. 응, 벌써 왔어. 근데 그 집 넓어? 집 넓냐고? 응. 우리 집이 더 넓을걸? 네? 와. 카레를 해놨구나, 애기들 먹으나. 여기야. 응. 어, 되게 떨린다, 또. 조심히 내려. 응. 세상에 소민이 이거 보고 어떤 느낌일까? 소민이 와서 좀. 셋 다 엄청 긴장할 거야, 셋 다. 그러니까 긴장이야. 아, 세상에까지.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고. 다들 이거 왜? 다들 없어? 내용 같은? 아니. 당신 너라네, 이거 지금. 그래도 가까이 온다. 궁금은 해, 지금. 궁금은 해. 혜성아, 떡볶이 먹을래? 카레 먹을래? 뭐 먹을 거야, 그 사람? 그러니까. 몰라? 둘 다 좋지. 어떻게 만들었어? 어, 서로 세상에도 힐끔힐끔 봐. 어, 서로 지금. 어, 그러네. 아, 옛날 생각난다. 나 100가지 연습했던 것 같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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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어떻게 다가가야 돼? 너무 이제 막 떨려요, 되게. 아까 소민 씨 웃는 거 보고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너무 환하게 저렇게 밝게 웃은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그 태성이랑 소민 씨랑 한순간에 딱 이렇게 친해지는 계기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랬으면 네. 좋겠다. 선물 준 이모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또 이창수 씨하고 김은영 씨 커플이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 더 뜨거워질 줄 알았는데 동거를 하면서 그렇게 맞아. 냉랭하게 첫날부터 싸우고 아, 맞아. 좀 저는 이창수 씨가 설마 그대로 네. 안 돌아오실까 봐 아마 자주 부딪힐 문제라서 이게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해. 아. 돌아왔는지가 돌아왔어. 돌아왔어. 어 왔네.
은영 씨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아, 기분을 풀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 서로 말 못했던 것들? 그 싸우고 나서 오빠 마음이 어땠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붙였어요. 아, 그래도 저렇게 잘 해보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마음을 알고 싶대잖아.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내가 가져올게. 줘. 다 해주지. 창수 씨 말해, 다 해주지. 창수 씨 이런 모습 너무 멋있었어. 도마를 덮어요. 귀엽다. 귀엽다. 오신 날 왔다 돌아왔다. 어떻게 창수 씨? 어, 얼굴 좀 아 커. 표정 진짜 그렇게 웃긴만 했던 창수 씨인데 밥을 해야 되는데 밥. 밥을 해야 돼. 누구세요? 어 콧소리 나왔다. 아, 화장실도 먼저 갔다 올게. 안녕. 오, 되게 냉랭하다. 좀 차갑다. 어, 아직까지는 좀 차가워요. 밥을 이제 시작했어요. 뭐 도와줄까? 응, 해봐. 어, 그래도. 내가 할까, 쌀? 내가 할게, 쌀. 배고프다. 너무 어색해, 창수 씨 모습이. 전주? 아, 왜? 전주. 왜 이렇게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풀릴 수 있겠죠. 뭐 깔을 거 줄까? 그것도 깔을까? 잠깐만 이거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오. 안 먹을 때. 아이고. 그래 일단 먹자. 그래도 챙겨주네. 그래. 이것이 먼저 챙겨주네. 이렇게 아 거기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은영이도 조금 더 노력하면 그래. 근데 문제는 이게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드러내놓고 표면적으로 이거를 서로 어떻게 맞춰갈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였고 그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고. 생각이 많구나. 그치. 해결이 한순간에 나는 문제는 아니야. 먹자.
맛있어. 오. 아, 너무 맛있는데? 어. 하우 씨도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요리사야? 응? 요리사야? 응. 오, 칭찬해줬어. 그래도 맛있게 먹어줘서 다행이다. 한 건 없지만. 왜 한 게 없어? 아, 쌀이 이렇게 맛있어. 추가. 응? 뭐요? 추가 아니야, 추가. 아, 먹어? 추가. 어, 웃었다, 웃었다. 아이고. 이렇게 웃으니까 이제 은영 씨가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맛있다. 오랜만에 이런 밥 먹네. 그래?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았나 봐, 저기야. 왜? 그니까 원래도 내가 조금 이게 말투에 애교가 나올 때가 있잖아, 원래 말투가. 근데 유관부서에 친한 팀장님이 있어. 여자였으면 좋겠다, 그 팀장님.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팀장님 팀장님 이런 거 같아. 왜 혀 짧은 소리를 내고 있어? 막 아, 저 원래 혀 짧아서요. 아, 남자야. 아, 목소리가 남자야. 어, 그게 꺼내지 말지. 아, 나한테만 혀 짧은 소리 내는 게 아니구나. 아니, 알았어. 왜 안 할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일상생활에도 이렇게 자기 생각이 계속 나니까. 원래 애교가 많은 건 맞는데, 우리 자기한테 더 특별한 애교지. 그치? 그치? 노력을 하잖아요, 지금 은영 씨도. 이 커플이 이렇게 꼬일 줄은 몰랐네.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예전에 구 남친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에 꽂혀가지고 막 너무 혼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똑같은데 그걸 바라보는 어떤 이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어떤 이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창수 씨랑 은영 씨는 너무 다른 거예요. 두 분이 이제 어떻게 평행선을 가다가 이게 접점을 찾을지 이제 사실 이게 보는 게 관건입니다. 예. 자기야, 뭐 갈아입고 먹자. 배부르니까. 어, 그래? 나 갈아입었어? 그렇게 귀엽게 입었는데도? 그러니까. 대답이 없네. 전원이 켜졌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노래방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은영 씨 되게 노력한다. 잘한다고. 어, 인지 왜 또 검은 거 입었어? 색깔이 완전 다른 거를. 아마 입었다? 응. 아, 아. 연결되었습니다. 아, 아, 아. 맞아, 이장. 아, 저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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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노래 엄청 어려운데? 아, 그런가? 아,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아. 사랑함에 회심했던 나의 마음이 그렇게도 그대에겐 가사가 뭐야? 하고 싶은 말이었나 봐. 믿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냥 너무 허탈해서 그냥 아 내가 혼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만 이거 진심으로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건가? 내게 무슨 마음에 병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그대 외려 나를 점점 믿지 못하고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해서 나의 잘못이라면 그대를 위한 내 마음의 전부를 준 것뿐인데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회색하기 싫어하는 이 날이 갔소. 아,
왜 그래, 자기야? 자기야, 왜 그래? 자기야, 응? 왜 그래, 갑자기? 아니, 자기 진심 느껴졌어. 아니야, 나 그냥 노래 그런 거야. 아니야, 나. 알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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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 아닌데? 거절. 야, 저걸 안 알아줘? 갈바이보 합시다. 이건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있어? 아, 그렇구나. 이거 다 붙인 거야? 고생했네. 근데 뭐 뽑고 싶은 거 뽑는 거잖아, 그치? 응. 아, 그러네. 가위바위보 뽑아. 응? 화났을 때 응.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화났을 때? 응. 내가 화났을 때?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은영 씨가 이 질문 하고 싶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아,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기 전에 그냥 기다렸으면 좋겠어. 그냥 알긴 알겠지. 이 사람이 좀 화났구나 하면 그냥 좀 기다려주면 이제 뭐 저절로 풀리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말을 하겠지. 이런 분이 뭐 좀 기분이 나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기다려주면. 아, 창수 씨는 바로 풀리는 스타일이 아니구나. 아, 근데 화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둘은 화난 문제가 아니라 창수 씨 입장에서는 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관계를 지속할까를 고민하는 중에 지금 그러는 거지. 화가 나서 화가 안 풀려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것만큼은 꼭 지켜줬으면 한다. 나 있어. 뭐? 아이고. 거짓말을 치지 않을 테니까. 내가 하는 말을 믿어줬으면 좋겠어. 믿어달라. 대답을 안 하네요, 창수 씨가. 아씨, 나랑 헤어지고 싶었던 순간 있었어? 되게 어렵다. 왜 이렇게 쎄 질문이 또. 나는 어저께지? 어저께인가? 아, 엊그저께인가? 엊그제? 엊그저께 이제 통화했을 때 이제 남사친을 또 만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갔잖아. 그때지 나. 와, 저거 진짜 직접 듣는 건 다르죠. 넘어갈까? 눈싸움 하래. 지는 사람 소주 한 잔. 나 눈싸움 잘하는데. 아, 진짜? 응. 또 이런 거 눈칠 수 없지. 자, 시작한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아! 아니, 이거 반칙이야. 이거 내려. 아니야, 이거 내려. 아니야, 이거. 나 아닌데, 이거, 야, 이거 돈 까먹었어. 아니, 돈 까먹어, 이거. 아, 나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소주 한 잔입니다. 아, 진짜. 아, 딱 써있어, 소주 한 잔으로? 응. 재밌었어요, 되게. 그리고 그거 하면서 몰랐던 부분도 좀 알게 되고, 아, 약간 의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를 그래서, 아, 참 센스있게 잘 했구나. 어느 정도 노력이 먹힌 것 같아요. 좀 통했죠. 네. 손만 잡고 잘 수 있어? 아니. 애들도 아니고 손만 잡고 자. 아니, 애기도 아니고. 아, 이제 좋아하네. 산책 좀 할까요? 그래, 바람 좀 쐴까? 닭고기 쐬고 코 닫아. 네. 코 닫아. 여기
근데 이쁘다 진짜. 털이 다 보이네. 풀자 풀자. 자기야. 왜? 나 잡아봐라. 야. 자기야 나 달리기 엄청 빨라. 아 40대와 30대의 차이야. 신발이 짜고가지고 못 뛰겠어. 아저씨? 아저씨? 아 지금 오케이 뛰어. 아저씨? 아 양말이 벗겨져. 나 체력이 안 되겠구먼. 30대는 다르구나. 승부욕 발동했어. 손만 잡고 가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왕팩이냐 이거. 마스크팩? 어, 창수 씨도 뭘 준비를 했구나. 오, 하지 마. 오, 오지 마. 좀 많이 풀린 것 같죠? 어, 저렇게 아, 하는 거 보면 좀 풀린 것 같은데요? 됐어? 기다려, 나 사진 찍을게. 어? 사진 찍을게. 오! 아! 진짜 되게 좋아해. 어, 되게 좋아해. 진짜 웃기다. 야, 풀렸다. 안 풀릴 수가 없어. 사진 찍을게. 사진 찍을게. 내 일하는 더 아플게요. 그렇다. 뭐하러 그렇게 꼬끈다고 아니. 이런 느낌인데. 어우 씨. 와. 제 몸으로도 웃길 줄 아네. 어려운데. 아 이게 쌈싸라지. 쌈싸라 커플 돌아왔네요. 그래요. 이렇게 풀고 가. 아 어떻게 푸나 했더니 진짜 넘어져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졌죠. 나쁘지 않네. 완전 풀어졌네. 지금은 어쨌든 뭐 분위기가 풀어졌는데 이 다음에 이제 이런 똑같은 상황이 다가왔을 때 또 넘어져야 돼 그럼? 어 그래서 은혁 씨가 여기 이만큼 혹이 붙지 않으면 그때는 안 풀릴 거예요. 계속 반복될까봐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상수 씨 입장에서는 남다른 커플의 둘째 날입니다. 아, 둘이 같이. 와, 같이 잤네. 같이 잤어. 와, 같이 잤네. 같이 잤어. 이야, 같이 잤어. 셋이서. 이불 다 뺏겼어. 아, 이거. 뭐, 맥스 아니고서는 옆에 누가 같이 잔 거가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예. 좋았어요, 네. 좋지, 그냥 되게 결혼 생활 이후에는 그럴 일이 없었으니까, 예. 앞에 이제 그 웨딩 사진 붙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진짜 뭔가 부부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 네. 진짜? 좋았어요. 그냥 딱 그 상황이. 깰까봐 저렇게 조심조심. 어, 이런 섬세함 너무 좋아. 발 뒤꿈치 들고. 아기한테 집중하기 위해서 맥스는 데려다 주나 봐. 아, 그렇구나. 아. 슬슬 준비를 해야 되나? 응. 나는 불을 피겠어. 바베큐 할 건가 봐. 어.
마지막. 또 시작이다. 안 깨졌어? 어, 안 깨졌어. 안 다쳤어라고 해야지. 안 다쳤어라고 해야 되는데. 정말 핫이 나온다, 이게. 정말 피곤해. 어딜 가, 어딜 가.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오. 아이고 떨어져. 저도 저래요 솔직히. 아. 이렇게 이 정도면 어? 언제 다 썰었지? 응. 아, 감바스 들어가는구나. 잘 돼요? 잘 돼? 잘 돼. 내가 할까? 아니, 아니. 오, 잘한다. 그러면 우리 뭐 신혼집이라고 해준 거야? 약간 신혼집 집들이 같지 않아? 응. 응? 누가 오나 보네. 아, 손님이 오는 건가? 왔어, 왔어? 아, 와, 야, 진짜 이제. 대박. 아, 와, 야, 진짜 이제. 야, 대박. 너무 예쁜데? 왜 이렇게 빠졌어? 오, 다은 씨 친구, 부부구나. 아. 다은 씨 친구 부부예요. 재밌겠다. 에이, 그치, 중학교 때부터 친구면 거의 20년 절친이에요. 와, 나 진짜 미치겠다. 아, 너무 예뻐진 거 아니야? 아, 무슨 오빠 친구들 말. 안녕하세요. 아, 아니, 뭔가 축하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와, 야 너무 좋다. 저희 집이 아닌데. 어, 내가 내 집인 마냐. 그래서 어, 구경집. 어, 집. 구경집. 구경집. 아, 귀여워. 여기 어떻게 너무 정리를 안 했어요? 저희 안방입니다. 어머, 같이 자요? 이거 아니, 근데 침대 하나야? 어? 네, 침대 하나야. 침대 하나요? 너무 놀라는 거 아니야? 놀래지. 너무 좋지. 언제? 아, 진짜. 속상해. 도망간다, 도망간다. 그거 이따 얘기할까? 어. 깜짝이야. 그건 이따 얘기할까? 지원 좀 주지. 백마 밀린 얘기가 많을까? 일단,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보기 좋다. 이 다음에 감바스.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맛있어? 진짜 거짓말하고 내가 다 했어. 이건 진짜로? 어, 손도 못 대게 했어요. 아, 진짜요? 오. 진짜 맛있어? 응, 맛있어. 오빠. 봤어. 고기 덧내는 거 봤어, 친구. 봤어, 봤어. 어, 어색해. 왜 웃어? 어색하지. 너무 어색한가요? 네? 제가 너무 어색한가요? 되게 챙겨주시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셔가지고. 그럼 이게 약간 첫인상부터 이렇게 됐나? 첫인상은 첫눈에 이렇게 빵 이게 반. 그러니까 둘 다 첫인상은 둘 다 서로 쎄 보인다고. 아. 약간 어. 다가가기 힘든 느낌이라고 둘 다 생각을 해서. 눈을 그냥 한번 어쩌다가 이렇게 딱 마주쳤는데 약간 나를 째려보는 듯한 느낌. 그래서 아니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할 때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쳐다보셨어요? 걸렸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아, 아 보셨는데 아, 걸리신 거예요? 네, 네, 보다가 이렇게 빨리 돌렸죠. 오. 어 이럴 때가 있었나 이때? 봐. 아 벤 타고 왔을 때 첫날. 어 진짜 떨어지게 보네. 어. 오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왜 보셨어요?
예쁘니까. 아 정말. 아니 웃는 게 너무 좀 귀여워가지고. 지금 사랑에 빠져 있어. 그래. 그래. 친구 지금 되게 행복할 걸. 난 네가 우애야. 내가 왜? 아, 원래 되게. 아 사실 너 알지 나 어떤 외모 좋아하는지. 저는 아닌가 봐요 일단. 얼굴 지워진. 아 쌍꺼풀 없는 전혀 남자 좋아하는구나. 어? 진한 스타일이 크리크리탄 스타일. 지워야 된다고. 크리크리탄 사람 좋아해요. 아 표현력이 아, 대단하시네. 약간 무쌍 약간 이런 거 좋아. 어 그래서 완전 반대잖아요 윤남기 씨. 윤남기 씨 진한 스타일. 진한 스타일이고. 내가 어제도 오빠한테 얘기했거든. 아 쌍꺼풀 있는 것도 좋네요 내가 이랬던 거. 아 맞다. 오, 진짜로? 아 사실 나간다고는 들었거든요. 근데 뭔가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왜? 멋있는 왜? 사람이 와도 좀 되게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다 받아주는 것 같은데 진짜 막 이렇게 진짜 마음을 주는 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자은이랑 연락 많이 하셔가지고 되게 전화도 되게 자주 하신다고. 제가 원래 전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예전엔 그랬어요. 진짜로 예전엔 그랬는데. 솔직히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아니, 이게 자꾸 전화하고 싶어져요. 좀. 네. 달라지죠. 좋아하면. 다은 씨 봐. 네, 그래서 하다 보면 막 두 시간 전화요. 아 너무 좋아. 오늘 좀 근데 저도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적이 없대. 신기하다. 쉽지 않은 거. 맞아.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사랑이. 다은이는 진짜로 어때? 이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좀 더 만나봐야지. 어 아직 뭐 사실 막 100% 이런 건 아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그냥 사람이 되게 알수록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뭐 아직은 뭐 내가 뭐 다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분이시구나. 근데 계속 이렇게 옆에서 보면 계속 다은이를 보고 있어. 맞아. 그게 진짜. 아 진짜? 어, 계속 보고 있어. 그래서 보면서 뭐 부족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알더라? 바로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니까. 그래 저거야 저거. 아. 이거 먹어봐 이거. 어? 이거 먹어봐. 이거 삼겹살. 순재 삼겹살. 다 보셨구나. 다 보지. 결혼하면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연애할 때도 맞아. 막 나를 되게 귀여워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야. 되게 뭘 해도 되게 막 그냥 귀엽다고 내가 보고 그러면 이제 귀여워지잖아. 맞아. 어 내가 그나나 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처음에 낯설었어. 나 말투 나 목소리 이런 게 귀여워졌어. 이거 말투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나 뭔가... 말투 뭔지 알죠? 나도 모르게 약간 혀 짧은 소리 내는 거 같은 거야 내가. 뭔지 알죠? 몇 번 캐치해서 아 진짜? 다은이가? 이런 거 잘 캐치해. 어 약간 나도 내가 던져놓고 나 지금 방금 약간 소름 끼치는데 약간 그래서... 진짜? 아 너무 편안해 보여. 내가? 그러니까 뭐랄까 크리미가 걱정 엄청 많이 해. 그러니까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랄까 너 스스로도 너무 낙인을 그냥 너가 찍는 것 같은 거야. 그런 것도 있고 맞아 너도 되게 잘 뭔가 맞는 사람을 만나면 충분히 너무 괜찮은 친구라는 거를 아는데 되게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랑스러워졌어.
어 맞아 그게 표현이 그게 정확한 것 같아. 아, 이게 다른 거지. 이렇게 내가 사랑받고 있는 감정을 느꼈으니까. 야 울지 마. 야 내가 눈물 날 것 같아. 울지 안 돼. 친구가 눈물 날 것 같아. 그럼 아유, 친구들이 더 가슴 아프지. 힘든 시기를 다 봤을 테니까. 그럼. 야 꽃길 좀 걸어보자. 꽃길 좀 걸어보자. 나 옆에서 근데 코가 너무 잘생긴 거야. 왜 이거 사실 코가 좀 신인 것 같은데? 이 코가 되게 지금부터는 좀 콩깍지인 거 같아. 갑자기 그렇게 외모를 보신다? 코 잘생기신 거 같아. 코 잘생기신 거 아니에요. 어 잘생기셨어. 놀아봅시다. 가디건 입고 왔어요, 가디건. 아, 이렇게 사야 될 게 많네. 내가 첫색으로 사야 될 것 같은데. 가디건으로 해, 다음 주는요. 뭘 또 사야 되는 거야? 청남 가디건. 근데 진짜 여기서 같이. 아, 맞아. 침대 진짜 하나던데? 마음을 침대 하나에. 그럼 하나를 진짜로 쓰신 거예요? 아, 손만 잡고 잔 거예요? 손만 잡고 흘리고 잤어요. 아, 진짜 침대 같이 쓰세요? 에헤,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뭐 같이 자자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렇지 않아. 누군가는 뭐 바닥에서 좀 자기 아닌가? 아니 근데 거의 뭐 진짜 이만큼 툴을 두고 거의 막 등을 다 돌리고 그만큼 툴 사이즈가 아니야. 이만큼밖에 안 떨어져도 되게 거의 막 벽에 그냥 거의 딱 붙어 자고 거의 등을 그렇잖아 그쵸? 아니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아 이거 어떻게 해? 그래 얘기해. 아이고 어떡해. 엄청 부끄러워. 왜 잘못한 건 아닌데 덥어. 아, 잘못한 건가? 뭐야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니, 손을 잡아? 잘못한 거 아니지? 잘못한 거 아니지? 아 그런 거 모른 척해. 잡을 수도 있지. 아니 눈에 보이는 상황에 모른 척 그래. 아니 원래 잡아도 되는 거야. 잡아도 되는 상황이 거야. 아니야 그게. 불법 아니잖아. 커플이 된 빨리 거잖아. 빨리 잡으세요. 네, 우리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진심인데. 아 당연하죠. 아이고. 나 잘 먹어요. 그러니까 나 막 젓가락 아까 몇 번 더 그럼 혹시 누가 먼저 손 잡자 그랬어요? 미치겠다. 아, 이거 어떻게 괜히 얘기한 것 같아. 어? 왜? 뭔데? 아니 캠핑 뭐야? 오늘 이거 웃긴 아니, 아니 뭐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아니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데 아니 그러니까 커플끼리 같은 캠핑장을 사용을 하거든. 그 캠핑카를 사용을 하거든. 근데 베드가 막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캠핑장 그 캠핑카 안에. 아 최종 선택 전날 아래 위로 잤나 보다. 나는 이제 저 끝에 있는 거기서 저 캠핑카 작지 않아? 캠핑카 아무리 멀어도 이 집 정도인 듯한 트레일러로 이렇게 빌려주셨나 봐. 네. 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자는데 이렇게 자고 따로 자고 있는데 눈 안 보고 이제 갑자기 또 이제 빵 응? 자? 아니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야, 나갈까? 갔다 올까? 나 지금 내 렌즈 빼서 눈이 하나도 안 보여. 아, 그래? 멀리 못 가, 그럼? 어, 같이 가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예 안 보이죠. 렌즈 빼면. 잠깐만 있어봐. 이제 밖으로 나갔지. 밖으로 나가는데 화장실이 좀 멀어. 이렇게 있는데. 좀 걸어가야 돼서. 차에서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걸어가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저 때부터 잡았다네. 그때. 깍지 밝혔다. 저때 처음 잡은 거야, 손이. 아, 왜 눈물 날려고 그러지? 이렇게 한번 실패를 했다가 나도
두 번째, 그때 그 연애 감정이 난 너무 느껴지는 거야. 잘 모르시니까. 더 설레어요? 그럼요. 더 설레어요. 이거는 너무 후회가 돼. 다시 사랑 못할 것 같았는데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 굉장히 가까워지셨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하루하루 좀 계속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루하루 계속. 뭐 데이트하고 하는 거가. 근데 이제 이거 여쭤봐도 되나? 뭘? 자꾸 뭔가 확인하고 싶으신가 봐. 친군데, 그럼 물어볼 수 있지. 그러니까 다은이는 아이가 있는 거 아시? 네, 알죠. 예, 네, 그럼요. 내일 오는데요. 그것도 생각하시고. 자신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어차피 겪어야 될 거잖아요. 만약에 뭐 제가 제 애가 있었어도 똑같은 걸 겪었을 거고. 좀 빨리 보고 싶고 우리 애가.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네.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놀랬어. 감동받았어. 놀랬어. 놀래지. 멘탈 나가실 텐데. 너무 가고라고. 너무 현실적으로 말을. 엄청 편한데. 괜찮겠다. 진짜. 옆에 있어야 돼. 만약에 혹시나 나중에 잘 되시면 잘 될 같이 그러니까 진짜 잘 만남이 이어지면 진짜 같이 이렇게 만나고 이러면 좋으니까. 그렇지. 미은 와 안녕. 어디가 나 안 줬어. 왜 그래? 난 너 좋아해. 사랑해. 나 여보밖에 없다고 몇 번을 말해. 아니 근데 호감을 가지고서는 선택한 거야? 내가 진짜 확실하면 확실하게 표현해. 계속 느릴 거야? 어중간한 마음으로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싶지 않고. 난 아직 확실한 그거는 없어. 돌싱글즈에서 시즌 3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아시죠? 룰은 단 하나. 사랑에 빠지고 싶은 돌싱 남녀라면 누구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시즌 3! 3!